침대가 다 같은 장소입니다. 맞아. 나 지금 매우 돼요. 절벽까지. 아 맞아. 어? 아 오해 오해 있어 그래. 아 나야. 안돼. 자랑하려고? 아니. 방귀라고? 뿡. 누가 놀려? 내가 오늘부터 이서풍이야. AKA 방귀 25 그는 신날 때 방귀 뀐다. 방귀 뀐다. 아, 그 나무 위키에 이서풍 써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나무 위키에 이서풍 써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누군진 모르겠지만 진짜 아, 일단 이서풍은 내가 아니야. 이미 올라왔대. 아니 난 진짜로 검색해봐. 아, 내가 안 할래. 아, 일단 난 방귀를 안 꼈어. 지금 여기서 또 해명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오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. 아니, 저 방귀 안 꼈어요. 편집이 이상하게 된 거지. 방귀를 안 꼈어요. 그게 누가 봐도 약간 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한 거지. 시원 감성의 갑작스러운 코너 해명 타임 시간입니다. 오케이, 해명 타임. 일단은 해명을 하자면 네. 저는 방귀를 안 꼈습니다. 이게 명제. 아, 방귀를 네. 안 꼈. 이성우는 방귀를 안 꼈다. 지금 밑에 자막 들어갔어요. 아, 근데 내가 당황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지. 네. 누가 봐도 낀 것 같은 느낌이야. 근데 난 안 꼈어. 그래서 아이 안 꼈어. 근데 왜 그때 놀랐어요? 영상에서 다들 쳐다보는데 이거 이랬잖아. 아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낀 것 같아. 아, 그 뭐냐면 난 안 꼈어. 근데 누가 봐도 상황이랑 소리랑 그 타이밍과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꼈어. 이거는 안 꼈다고 해도 낀 것 같은 느낌. 뭔 말인지 알아?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아니라고 말하려면 안 꼈어 이게. 아니 또 이거 방구 얘기 하지 맙시다. 오해할 만했어. 안 꼈어요 달리님들. 네. 뉴스 속보 이소 사실 방귀 안 끼었다. 삼박자가 다 맞았네. 사실 방귀 안 끼었다가 아니야. 나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어. 나 안 꼈다고. 아마 달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서우 형이 이 반응이 재밌기 때문에 원어스랑 똑같이 같이 놀리시는 거지. 그쵸? 비하인드에서 막 여한웅이 이서풍 이서풍 하면서 엉덩이 막 했잖아. 야 이뽕뽕아 이러면서 주먹으로 엉덩이 치고 싶었어. 알았어 그렇다고 치자. 진짜 끼면 얘기해줘. 아 진짜 끼면 제가 투문이들한테 바로 말했어. 끼고 나서 어? 투문이들 저 방귀 꼈습니다. 에헤헤 말하지. 아니 아니 모르는데? 이서풍 방귀 꼈는데? 라고 또 댓글도 달아주셨어. 혼나요. 혼나. 아 이거 댓글 대박이야. 괜찮아 낄 수도 있지. 응감만 안 싸면 돼.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있다니까? 그러고서 이제 램프 싸는데 어떤 투문이 이제 익명의 투문이가 갑자기 나도 그런 적 많아 이러면서 자기도 방귀 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. 근데 난 안 꼈어. 나는 달라 다른 사람이야. 나는 안 꼈고 이분은 낀 사람인 거지. 근데 나 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웃겨. 너무 당황스러워. 난 안 꼈어 이래. 아, 아무튼 와 나중에 서 방귀 끼는 것도 듣는 거야? 설레 크크크크. 좋아하면 이제 서로 하나씩 이렇게 퍼 가는 거죠. 퍼 가는 거지. 투문이들도 방귀 끼면 말해주세요. 맞아. 달님들도 얘기. 만약에 뭐 우리가 스케줄 막 미니 팬미팅이나 콘서트나 이런 거 했는데 갑자기 자기 방귀 꼈다. 그럼 갑자기 손 들고서 저 꼈습니다. 그러시면 돼요. 저희가 잘하셨습니다. 약간 그런 식으로 외쳐주면 돼요. 그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 영상 알아? 아 제가 요즘 살이 쪘는데 어디가 살쪄 이거였나? 아 뭐가 살쪄? 뭐가 살쪄 이거였나? 약간 그렇게 저 꼈습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달립니다. 알겠죠? 지금 댓글에 방귀를 낀 사람이 있어요. 아우 잘하셨습니다. 네, 소화가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. VL에서 냄새 나는 느낌이야. VL에서 방귀 냄새가 나는 아이돌.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. 그럼 박수 쳐줄 거지? 예, 박수 치고 함성까지 그냥 백덤블링까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너무 세게 끼면 안 돼요. 저 지금 꼈습니다. 아 잘하셨네요. 이게 뭐 하는 거야.